앉으세요. 앉으세요. 사실은 우리 딸한테 전화 온 거 맞아. 삼척에 있는 병원이라고 전화 왔어. 나 우리 수정이 찾아야 돼. 우리 애 좀 찾아줘. 아, 네. 찾아드릴게요. 여행 간 줄 알았던 둘째 딸이 병원에 있다며 할머니는 눈물을 훔칩니다. 그리고 우리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.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지수가 하는 짓이 아주 의심스러워. 응? 사실은 걔네들이 신자매가 아니야. 할머니는 20년 전 친딸 김수정을 데리고 재혼했습니다. 남편에겐 딸 김지수가 있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자매가 됐습니다. 그러나 자매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. 욕심이 많은 동생 수정에게 큰딸 지수는 많은 것을 양보해야 했습니다. 뭐든지 둘째가 먼저였고 응? 그 지수 아빠도 오냐오냐 했어. 그래서 그런지 지수가 승희를 미워했어. 아이, 그래도 그렇지 동생 연락을 안 하는 거랑 그게 언니랑 상관이 있나요? 수정이가 이혼을 했어.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지수가 이간질을 한 것 같아. 수정이하고 나 사이를 이렇게 응? 멀어지게 하려고 얘가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. 그래서 난 수정이 빨리 찾아야 돼. 할머니는 둘째 딸 김수정의 불행에 큰딸 김지수가 깊이 관여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. 새 엄마와 의붓 동생에 대한 미움 때문이라는 겁니다. 이제는 나도 죽이려고 한다니까. 아까 봤잖아. 담 넘어 어? 어떤 놈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걔가 딴소리를 하고 있잖아. 설마 엄마를 죽이려고 하겠어요? 나를 미워한다니까. 지 아빠 죽고 나서 발길을 다 끊었다가 내가 이리로 이사 오고 나서 어? 여기 드나든 집 얼마 안 돼. 분명히 이장하고 짰을 거야.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의심해왔던 할머니가 지금은 큰딸 김지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망상이 시작된 걸까요? 아니면 할머니의 고통에 김지수가 관련돼 있는 걸까요?